배팅 스테이지 1라운드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1라운드 노래는 아델의 롤링 인 더 딥입니다.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롤링 인 더 딥, 롤링 인 더 딥. 홀리 롤링, 홀리 롤링. 시작부터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곡이네요. 첫 대결의 배팅이 공개합니다. 자, A팀 150만원, B팀 50만원, C팀 50만원, D팀 400만원, E팀 150만원입니다. 400만원 있어 여기? 400? 와, 이미 400만원이네. 어? 아, 난 이럴 줄 알았다. 저 팀이 약간 세미한 거 부를 것 같다고. 저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곡이니까 진짜 설렜어요. 자신이 완전 있는 거 아니야? 어, 그치. 자, 이렇게 되면은 D팀이 400만원의 배팅액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팅하면서 1번 마이크를 잡게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김이나 씨와 예. 4번 분이 이 노래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D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D, D. 외모로 봐서? 아, 이 노래를 느낌이 이나 언니가 관상을 보시더라고요. 예, 예. 아델의 상입니다. 아델 상이에요. 예. 아델 상이에요. 대상. 그래서 사진의 눈빛이 나는 소울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델 상이다 안델 상이다 그래서 아델 상이라고. 예. 아. 자, 이제 2번 마이크 팀을 D 팀에서 지목합니다. 봤을 때 B랑 C 중에 고를 거야 저 팀이. B랑 C는 뽑혀야죠. 은근 괜찮으니까 뽑혀도 할만하니까 적은 금액을 베팅해서 뽑히도록. 아, 자신이 너무 자신 있으면 150 고를 수도 있겠다. 무리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만만해 보여가지고. 과연 어느 팀을 선택해서 대결을 펼칠 것인지. 네, 저희 D팀은 2번 마이크를 2번 마이크를 A팀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A팀으로 선택합니다. A팀으로 선택하도록 A팀으로 하겠습니다. A팀으로 선택합니다. 아, A팀 좋네. 정혜은 씨와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딱 그 입으신 옷과 비주얼이나 이런 걸 딱 보고 아, 저분은 발라드다. 물 한 모금 먹고. 자, 두 팀은 대결을 위해서 무대 위로 내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준비되어 있는 헤드폰을 착용하시면 무대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 다 친다 이제. 어, 아예 보이지도 않나 봐. 네, 못 봐요. 와, 진짜 안 들려. 제가 주요로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다른 도전자분들보다는 제가 이 곡에 제일 자신 있지 않을까. 나는 나대로 잘하면 되지 하고 이제 체념을 했어요. 보컬 배팅쇼 올인 배팅 스테이지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씨와 A팀 정혜은 씨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주실까요? 끝났습니다. 너무 멋져요. 다시 한번 박수 주실까요? 예, 그래요. 많은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진짜 정말요. 자, 그럼 일단은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너무 어려워요, 첫 판부터. 와, 이거 어떡하지? 우리 랜선 평가단 여러분들은 퍼센테이지가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장르가 아니구나. 너무 대반전인 거예요. 아들이 오셨구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랜선 평가단 쉬운 다섯 명의 투표 결과는? 35-20으로 DTV 더 많았습니다. DTV 더 많았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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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확인합니다. K-Will! 아, K-Will은 DTV입니다. 감사합니다. DTV 박수인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이나 위원의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 김이나 위원 2번입니다. 2번입니다. 400만 원. 아니, 제가 마지막에 노래가 끝나시고 김윤아 씨께서 오리지널리틱으로 가야지 하셨는데 예. 바꾸셨네요. 아, 와, 이게 예. 전략이 승리다. 마지막에 이거 진짜. 바꾸신 것 같아요. 우와. 가수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멋있게 보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A팀이 두 표, 네. 그리고 D팀이 두 표. 마지막에 이제 뮤지 씨가 2번을 선택한다면 400만 원이 이쪽으로 옵니다. D팀의 400만 원이 A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뮤지 씨의 선택. 뮤지 위원 공개해 주세요. 몇 번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떨려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뮤지 씨의 선택 몇 번입니까?
선택을 했습니다. 뮤즈가 A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첫 무대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상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이상하다뇨. 아니 멋지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상한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예, 예, 그래서 박수희님을 노래를 보신 해외분들의 반응을 cool, great. 근데 정혜은 씨의 무대를 보면 해외분들이 반응이 what? 바로 그겁니다. 강남 스타일이 네, 처음 나왔을 때. 네, 약간 이런 느낌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표현을. 네네. 그 팝을 이렇게 국악으로 하셨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상을 못했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A팀의 정혜은 씨가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와 충격이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D팀이 베팅을 했던 400만 원을 A팀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와 팝을 국악으로 커버를 해버려? 와 미치겠네. 와 대박이야 진짜. 자 A팀부터 E팀까지 이제 다시 무대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씨가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네.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너무 궁금한데? 첫 번째 라운드 결과는? A팀의 승리입니다. 와! A팀의 승리입니다. 와! A팀 900만 원이 됩니다. 와! A팀 900만 원 현재 1위. 그리고 D팀은 이제 100만 원으로 금액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인생을 배웠습니다.